자, 팽현숙 셰프님 오늘 어떤 메뉴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곧 있으면 우리 주부님들이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을 바로바로 김치. 아, 김치. 배추 김치. 김장철 이제 오잖아요. 김장철 가까웠죠. 손바람 불면 정말 휘리릭 팽팽이 빨리빨리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진짜? 네. 진짜? 보통 한 2, 30분이면 다 해요. 김치를요? 김치를? 예, 예. 비법이 있죠. 겉절이. 겉절이 아닙니다. 만능 양념장으로 김치를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김치. 끝! 끝! 아. 네. 야, 이렇게 끝이 난다고요? 정말 휘리릭 팽팽이네요. 아니, 그럼 만능 양념장이라고 하면 김치뿐만 아니고 모든 요리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타, 3피, 4피, 5피. 아, 그 이것만 있으면 어떤 것도 다 김치는 다 된다는 겁니까? 모든 김치가 다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진미채도 되고, 진미채. 닭볶음탕도 되고, 뭐 오징어 볶음도 되고, 뭐 돼지 볶음도 되고. 자,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만능 양념장으로 요리까지 소화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김치 전통이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면 조선시대 대한민국 우리 선조님들, 우리 집안, 우리 외증조 할머니, 외할머니, 우리 엄마부터 쭉 100년 동안 내려온 비법 중에 하나를 제가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요리 연구가셨어요. 정말 유명하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유복 씨예요. 네네. 인터넷 주문 나옵니까? 아니요.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그의 말에는 그냥 동네에서 유명하면 요리 연구가세요. 그렇죠. 그렇죠.